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으로서 19일 동안 단식하셨을 그 고통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 보이콧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민생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정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 하루 정도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 보시기에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문자에 받은 문자만 430개입니다. 세종 지원본만 해서 저희가 오늘 논의하기로 예정된 법안을 기대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법사위가 취소됐다는 뉴스를 접하시고 분노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문자를 왜 제가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한 달에 몇 번밖에 없는 법사위를 이런 이유로 보이콧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큰 질문이 듭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소병철 간사님 포함입니다. 저는 오늘 법안도 법안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던 계획했던 국정감사 계획서가 통과가 안 되면 지금 10월 10일부터 준비된 국정감사가 지금 다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증인을 지금 365명이나 채택하고 지금 법무부 103인, 뭐 기관장 158인, 부서장 207인인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안타깝게도 최강욱 의원께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셔서 법사위가 정원이 17명이 됐습니다. 근데 17명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 의원이 7분이시고요. 제가 한 명이고 소병철 간사님까지 포함하면 9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 저 그리고 소병철 간사님 포함하면 의사정족수가 됩니다. 저도 보이콧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 송별창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면 국정감사 계획서만큼은 정쟁의 논의가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병철 간사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 내용에 좀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정은 의원님,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의사 일정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으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콧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던 것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통고도 없이 불참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제가 여당 측과 이런 불가피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 일정을 변경을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안 됐던 겁니다. 두 번째, 21일 날 본회의가 있다는 거 누구도 잘 알죠. 그래서 19, 20일 날 법사위를 열자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우리 여당 측의 어느 의원님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금요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드리면 마치 민주당이 지금 회의를 마음대로 무슨 보이콧 한다든지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시 운영규칙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올리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종시장님 두 번 면담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 빨리 해결을 하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대표 단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야 간사 간에 의사 일정을 좀 합의해서 변경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첫째 우리 정부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뜻,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를 지금 진행하지 않으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종시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의사 운영규칙을 통과시키려고 여당 간사가, 야당 간사가 어떤 노력을 했고, 여당 간사님한테도 어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 대표의 단식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마치 우리 민주당이 회의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가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